대만이 국민 투표로 탈원전 정책 폐기를 결정했습니다. 대만을 벤치마킹했던 우리 정부도 탈원전 정책에 기로에 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김영규 기자와 나눠보겠습니다. 김 기자, 네. 대만 국민 투표에서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기로 결정이 났다. 이런 소식이 들어왔네요. 그렇습니다. 지난 토요일에 대만에서는 지방선거와 함께 원자력발전소 운영 중단 시기를 못 박은 전기사업법 조항을 폐지하자는 제안이 국민 투표에 붙여졌습니다. 2025년까지 원전의 가동을 완전 중단토록 한 전기사업법 조항을 폐지하자는 안이 589만 5,560만 표를 얻어서 59.5%의 찬성률로 가결이 된 겁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16년 대선에서 내세웠던 차이잉원 총통의 탈원전 정책은 3년이 못 돼서 추진 동력을 잃게 됐습니다. 네, 대만의 국민들이 이렇게 탈원전 반대로 돌아선 이유가 어떤지 궁금한데요. 네, 대만의 차이잉원 총통은 지난 2016년 대선에서 당선된 이후에 공약으로 걸었던 원전 없는 나라를 추진해 왔습니다. 예. 지난해 1월에는 2025년까지 모든 원전 가동을 중단하는 법을 통과시키고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비중은 20%로 늘리는 정책을 펼쳐왔고요. 이후에 대만에 있는 총 6개의 원전 중에서 4개의 가동이 중단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 대만 총 전력 생산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16.1%에서 지난해에는 그 절반 수준인 8.3%로 줄었습니다. 예. 하지만 대만에서는 전력 수급에 대한 불안감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이 된 건데요. 올해 4월부터 8월에 걸쳐서 여유 전력이 10% 이상인 상태를 의미하는 녹색 신호가 켜진 날은 13일밖에 안 됐고요. 수요가 공급에 육박할 때 켜지는 황색 신호가 연일 이어지면서 또 이보다 경계 등급이 높은 오렌지 신호가 켜지는 날도 18일이나 됐습니다. 게다가 이제 지난해 8월에는 다탄 액화천연가스 발전소 고장으로 대만 전국 광구의 절반이 정전되는 사태가 발생이 됐고요. 올해 여름 폭염 속에서 전력 부족 사태가 계속되면서 일부 원전이 재가동까지 되기도 했고 전기요금 인상 논란까지 겹치면서 이 대만 국민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여론이 악화가 된 겁니다. 네, 뭐 우리 정부는 대만을 뭐 익히 알려졌다시피 롤모델로 삼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좀 이번 결정이 시사하는 바가 클 것 같은데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이제 대만이 친원전으로 이제 복귀하면 예. 아시아에서 한국만 탈원전 국가로 남게 됩니다. 일본 후쿠아마 원전 사태 이후에 탈원전을 취재하던 국가들도 속도 조절에 나서고 있는데요. 원전 제로를 선언했던 일본의 경우 전체 원전 비중을 오는 2030년까지 오히려 20%로 늘릴 예정이고요. 프랑스는 현재 75%인 원전 비중을 50%로 낮추는 목표 시점을 당초보다 10년 더 늦추기로 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이제 대만을 탈원전 모범국으로 삼으면서 그 뒤를 따라왔습니다. 우리 정부가 내세웠던 2030년까지 태양광 풍력 비중을 20%로 늘리고 또 2029년까지는 원전 10기를 폐쇄하거나 신규 원전 6기를 건설 중단한다. 이런 내용들은 대만과 흡사한 이 탈원전 정책이었는데요. 아직까지 정부는 탈원전 정책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이 여름철과 한겨울 전력 수요가 급증할 경우에 원전 재가동 목소리가 커질 가능성도 높아서 향후 논란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예. 이 앞서 원자력학회가 의뢰해서 한국갤럽이 성인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68%가 원자력 정책을 유지하거나 확대해야 한다 이런 의견을 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